네, 안녕하세요. 이제 채널 이남주입니다. 자, 저번에는 그 커브에 대한 기본 중에 펑션들을 우리가 이런 게 있다 해서 분류를 전체적으로 좀 봤고, 물론 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흥미를 갖고 커브를 그냥 딱딱 찍어서 하는 것보다 어떤 그 펑션들 같은 것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그 라인워크라 서퍼에서 그냥 쭉 그리는 이런 것보다 그 펑션들을 이해해서 그 힘들을 가지고서 어떤 패턴이라든지 그 노멀라이즈된 밸류 있죠. 마이너스 0부터 0, 그 다음에 플러스 1, 요 사이에서 많은 것들이 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커브의 특징들을 펑션을 잘 이용해가지고 필요한 부분 때 이제 디폴리해서 쓸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한번 소개해드렸고, 오늘 한번 같이 실습을 하도록 하죠. 더블 클릭해서 파이썬 치면 이제 컴포넌트가 나오고, 뭐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제 코드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간단하게 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보죠. 그래서 a는 rs.addPoint 그죠? 그다음에 0,0,0 그래서 테스트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포인트가 하나 생성이 되죠. 생성 안 됐나요? 오케이, 생성이 하나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루프로 하나 만들 건데 for i in range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min, max, max라고 하고, 그다음에 탭키로 인덴테이션 해주고, 그다음에 p 포인트 하나 받은 다음에 포인트 리스트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그다음에 포인트 리스트에다가 append 시키는 거죠. 더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미콜론 필요 없고, a는 pts라고 이 리스트를 던져주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사실 제가 코드를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는데 사실 이걸 계속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계속 쳐보고 제 아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계속 피드백을 받는데 제 아는 친한 형인데 그형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는 보는데 코딩을 안 해요. 그럼 안 늘어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훈련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습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누르면 이제 포인트가 에러가 떴네요. 자, 여덟 번째 줄. 민맥스가 없다 그러죠? 예, 당연하죠. 오른쪽 버튼 클릭해가지고 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도 맥스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100 정도 해줄게요. 100. 그래서 맥스도 100, 민도 100인데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에딧 들어가서 얘를 마이너스 100까지 해주고 빼줄게요. 자, 그리고 다시 테스트를 누르게 되면 그게 안 되네요. 오케이, float을 받았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타입도 바꿔줘야겠죠. integer로 바꿔주고, 얘도 integer로 바꿔주고. 오케이, 됐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포인트 10개가 나온 걸볼수 있죠? 패널 하나 만들고 봅시다. 포인트가 0000. 오케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왔습니다. 자, x에다가 i를 집어넣어주고 출력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으로 마이너스 100부터 플러스 100, 총 200개의 포인트가 만들어지겠죠. 라인이죠? 멀리서 보면. 어쨌든 이제 포인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스케일이라고 한번 추가해 볼게요. 스케일. 스케일 해주고, 요번에는 더블 클릭해서 1.000, 이렇게 준 다음에 스케일을 넣어주고, 좀 바꿀게요. 이거를, x는 i multiply scale.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x를 넣어주죠. 그리고 좀더 이쁘게 해볼까요? y는 0, z도 0. 이런 식으로. 그럴 필요 없죠. 자, 보시면 이제 xy를 가져왔고, xy를 갖다가 포인트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포인트를 더해서 리스트로 출력을 시켜주는 거죠. 테스트하게 되면, 스케일을 좀 줄여볼까요? 줄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스케일이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그러니까 100이라는 게 사실 저만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0.39를 곱했기 때문에 여기 덴시티가 늘어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상상할 수 있죠? 추상할 수 있으시죠? 자, 이렇게 봐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y에다가 x를 넣어보죠. y에다가 x를 딱 넣어보죠. 그리고 이것도 y, z. 그러면 이런 식으로 커버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그이 i만큼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플러스 b라고 해주고 바이어스를 하나 만들어 보죠. 그래서 b 한 다음에 뭐 5.005.0 줄게요. 그리고 b를 넣어주니까 자 테스트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이어스가 이렇게 되겠죠. 뭐 마이너스 값을 줘도 되죠. 마이너스 값 줘볼까요? 저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하면은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를 더 줘보죠. 그 다음에 아 여기다가 a라고 하나 해주고 a를 하나 곱해주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a를 제가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a 만들고 그다음에 또 동일하게 뭐 카피하죠. 커피 페이스트.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옵스 테스트 해주면은 이렇게 기울기가 바뀌죠. 기울기가 쭉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이제 뭐 머신러닝에서 그 리니어 리그레션 피팅할 때이 커브와 이 바이어스를 이제 튜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x, y 이렇게 도메인도 있고 이거는 스케일을 줄여주는 거고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실습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잠깐 가보면 스퀘어 파워를 한번 줘볼게요. 파워. 자, 닫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매스 임포트 해야겠죠. 매스 해가지고 가져오고 그다음에 집어주고 매스. 아, 지우지 말고 제가 여기다 커밋 아웃을 그냥 할게요. 오케이. 지금 Y만 바꿔주면 되니까 우리는 그죠? Y 탭키 해주고 Y는 매스에 파워에 아, X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그 A를 넣어주죠. A 자 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제 에러가 납니다. 왜냐면 내 생각에 에러가 이 A가 인티저가 들어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좀큰 값을 주고 10 정도 주고 인티저죠. 인티저를 주고 A에다가 준 다음에 혹시나 모르니까 여기다 제가 인트로 캐스트를 할게요. 캐스트를 해주고 그다음에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2제곱. 자, 2제곱. 1제곱, 2제곱. 2제곱 하니까 이제 이런 파라볼라 이런 커브들이 나오네요. 자, 여기서 스케일 한번 조절해 보고 스케일. 네, 5만 16,000 스케일을 0.20으로 좀 줄여두고. 자. 여기서도 이제 뭐 민맥스 값을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 여기 마이너스 1, 0, 그다음에 플러스 1 혹은 그 이상 이렇게 놔뒀는데 이거는 이제 어디든지 리맵이 될수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고정적인 개념으로 벡터 느낌으로 이 포인트들이 어떤 X축에 대응해서 Y의 어떤 형식을 갖고 있는 그 성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수상화시키는 게. 그런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곱하게 되면은 뭐 1일 땐 1이 나오겠죠? 그렇죠? 쭉. 이제 그 숫자대로 익스폰션하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1에서 0 작아질 때는 점점점 1보다 작아지면서 0일 때 완전히 0에 수렴됐다가 다시 그 반대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홀수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반대 마이너스에서 이제 뒤집히는 이런 현상도 나오죠. 점점 보시다시피 이제 1에 가까이 갈수록 여러 번 제곱을 하니까 더 값이 작아지고 여기는 더 급격하게 커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파워의 그 속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쓰면 되는 거죠. 요 힌들을 가져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스퀘어 한번 해보죠. 스퀘어. 스퀘어. 네, 커멘트 아웃 해주고. 탭키 Y는 매스에 스퀘어 해주고 X를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에러가 뜨죠. 왜 에러가 뜨냐면 이게 이제 시작값이 0으로 주면은 이렇게 0 이하 값은 이제 없기 때문에 스퀘어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이거를 200이 아니라 한500 정도. 사실 여러분들 수학적으로는 아마 다잘 하실 거예요. 문제를 풀고 그런 거 듣는데 이거를 지오메트리로 추상화시키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태 만들었을 때 어떤 힘으로 어떻게 더했을 때 어떻게 나오겠다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 훈련인데 뭐쭉 보시면 이제 뭐 로그랑 좀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그래도 쭉그 레시오가 있게끔 늘어나네요. 그죠?
어쨌든 그러니까 1 이하 때랑 1 바깥에서 어떻게 힘들이 이제 쉐입하고 있는지,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이걸 나중에 멀티플라이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벡터에 더하거나 아니면은 뭐 서피스 컨트롤 할 때 이제 쓸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스퀘어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서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서클은 보면은 그 파워의 2제곱하고 이거를 더한 다음에 스퀘어를 씌워주는 거죠. 자, 그래서 커멘트 아웃 해주고 y는 일단 매스에 스퀘어, 아 파워를 해줬죠. 파워 어디갔냐? 파워를 x에 이만큼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동일한 거를 빼주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얘를 물로 스퀘어로 가로 닫아주고, 아, 죄송해요 정신 계속 매스에 스퀘어,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보죠. 마이너스 200, 100, yy, 뭘 잘못했죠? x 값이 들어가고 여기다가는 이제 a 값을 줘보죠. 그러니까, 그래서 a 값을 쭉 인티저 말고 제가 플로어 넘버로 보죠. 그래서 얘를 100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이번엔 좀더 크게 줘볼까요? 이 일정 수준 넘어가면 깨질 거야. 마이너스 500까지 가져가고 얘도 플러스 500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도메인을 쭉 주면은 이렇게 이제 서클이 나오겠지. 깨지죠. 예. 자, 이것도 150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서클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어떻게 이 파라미터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이제 쉐입이 되는지에 대한 센스를 지오메트리를 컨트롤할 때 이용하자, 뭐 그런 게 포인트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이제 앱솔루트 넘버, 이거는 뭐 굳이 해보죠. 예. 굳이 해보죠. 자, y는 math에서 absolute, float absolute이니까 이렇게 해주고, x가 들어가면 되죠. 자, 테스트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마치 뭐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두 개가. 예, 그럼 굳이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사인 코사인, 자 사인 코사인이 나왔네. 재밌는 거. 자, 사인 코사인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코멘트 아웃 해주고 y는 매스의 코사인, 코사인 먼저 만들어 볼까요? 코사인 해서 x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웨이브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만약에 더하기 a를 하게 되면, 아 b를 할까요? 베타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위아래로 전체적인 프리퀀시를 조절할 수 있고, 만약에 제가 여기서 곱하기 a를 하게 되면 이 a는 이 마그네튜드를 결정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바이스도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 이건 0으로 주고, 그 다음에 여기 x 있죠? 이 x에다가 제가 c를 넣어볼게요. 자, 그래서 c 넣어주고, 플러스해서 c 값을 넣어주고, 또 커피 페이스트 한 다음에 이제 그 프리퀀시를 제가 조정할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누르고 그 다음에 C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프리퀀시가 조정이 되겠죠. 프리퀀시가 조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프리퀀시가 조정이 된 것들, 그러니까 이 density 프리퀀시가 조정된 것들인지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바이어스를.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D를 만들어 주고 숫자를 넣고 여기다가 D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 바이어스를, 그러니까 이거를 그
그 프리퀀스를 이동하고 그리고 뭐 X축, Y축으로 옵셋 시키는 거죠. 옵셋이 편하겠네요, 좀더 표현이.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을 조절하고 그리고 이 파워를, 마그니튜드를 조절하고 앰플리파이 시키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볼수 있고, 여기서 이제 사실 요거만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얘를 사인을 바꿔주면 되죠. 에러가 나네요. 오케이. 사인으로 바꿔주면 인덴테이션 에러가 났네요. 오케이. 자, 이 파이썬이 이게 좀 그런데 어쨌든 인덴테이션 에러가 났고, 자 똑같죠? 사인이랑 코사인.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이제 일단 얘를 다 0으로 주죠. 이걸 0으로 주고, 0으로 주고, 또 0으로 주고, 아, 1로 주죠. 1로 주고, 잠깐만, 스케일이야? 오케이. 스케일을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제가 두 개의 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뭐 사인, 코사인 한번 같이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YY를 두 개를 하나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PTS를, PTS 되게 안 좋은 프락티스긴 한데 네이밍에 있어서 그냥 해보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YY를 더해주면 되겠지. YY 자 해주고, 그 다음에 B는 PTS2. 자, 좀 보시기 쉽게 제가 올려드릴게요. 쉬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하고, B가 없죠? B를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테스트.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 이렇게 해주면은 같은 게 커브가 나오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이거를 멀티플라이 하면은 또 되게 재밌는 효과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아, 뭐 이렇게 쓸수 있다. 좀 대표적인 예들인 거고, 사실 여러분들 이제 이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만의 이제 알고리즘을 그 힘들을 잘 계산을 해가지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는 그 3으로 너무나 안 좋은 프락티스긴 한데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코드 이제 그 코딩 가이드에 보면은, 근데 일단 봅시다. 그래서 YYY는 Y 곱하기 YY 그쵸? 해주고 C를 만들고, 얘는 이제 3이 되죠. 그리고 PTS 왜 이렇게 들어갔지? PTS2가 들어가고 PTS3이 들어가고, 자 이러면 됐죠. 그 다음에 얘는 C로 만들어주고, 이 안에 있는 조그만 커브들이 이제 이게 멀티플라이 돼서 나오는 커브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일단은 제가 사인 커브를 고정을 시켜놓고, 사인 커브를 고정을 시켜놓고, 아, C까지는 해줘야 되나? 고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D 값. D 값을 움직여볼게요. 자, 바뀌면서 그 가운데에 이제 인터폴레이션 되는 커브들이 보이죠.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렝스를 좀 바꿔볼까요? 스트렝스를 앞에 걸 주고, 그래서 잠깐만요, 너무한 거죠. 여기서 일단은 A B를 일단 제가 바이스를 빼주고, 테스트를 눌러주고, 여기 보시면 지금 A값 앰플리파이드 시켜보죠. 앰플리파이를 시키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인터폴레이션이 되죠. 스케일을 좀 눌러주고,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지금, 아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게 제가 파이프에다가 좀 보시기 편하게, 훈련하기 편하게 C에다가 1.00 주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왜냐면 얘는 지금 커브를 달라는데 제가 포인트를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interpolate 커브를 쳐보세요. interpolate 커브를 주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커브가 나와서 크게 나왔네. 자, 레디우스 값을 줄여보죠. 우샤. 자, 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지금 우리가 쓰려고 하는 그 커브의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힘, 그 힘이 X에 대응되는 그 Y의 힘, Y축의 힘들이 일단 기축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이거와 그러니까 1 이하는 제가 스케일이 작아진다 그랬죠. 이거와 이거 사이에 곱했을 때 요 형태 이렇게 이제 프로젝션을 시키면 되는 거죠. 쭉 가서 이런 형태들이 나온다라는 이제 그런 훈련을 좀 하시라고 제가 이제 사실 이 워크샵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볼게요. 탄젠트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여기 지워주고 자 탄젠트 같은 경우도 펑션이 있어요. 네, 그래서 TAH이게 되면 탄젠트가 나오고 한번 시행을 해보면 자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컨트롤 한번 해보죠. 자 우선은 좀 도메인을 이렇게 줄여줄 수 있고 도메인을 줄여주고 다음에 스케일 좀 줄일까요? 여기서는 뭐야 C를 곱했죠. 그럼 C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프리퀀시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프리퀀시를 조절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마이너스로 뒤집을 수도 있고 이제 아크 코사인 사인 이것도 이제 펑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플로우 실링 뭐 리마인더 뭐 둘 중에 플로우만 한번 해보죠. 플로우만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도 뭐 동일하게 해주고 플로우 해주고 일단 다 지워줘 볼게요. 그래서 X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오케이 탄젠트 하나 만들어주고 잠시만 됐네요. 코멘트 아웃 해주고 그 여러분 나중에 공부합니다. 매스에서 플로우 해주게 되면 X를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스텝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X값을 좀 눌러주면 이렇게 가고 N값도 이렇게 가고 그쵸? 또 마찬가지로 한번 그 프리퀀시를 좀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X에서 이제 곱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C를 해주면 이렇게 프리퀀시 이렇게 뒤집을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바이어스를 넣을 것 같으면 B를 주게 되면 이렇게 위축으로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D를 주면 뭐 이렇게 주로 옵셋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일단 또 코멘트 아웃 하고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Y는 이제 실링 부분을 여러분들 그냥 한번 해보세요. 이제 가우시안 커브를 같이 한번 만들어보죠. 사실 이 펑션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가우시안 커브를 한번 보면은 일단 좀 제가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아주 확대는 생각보다 작네요. 키워볼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파워에서 이 부분을 제가 그대로 한번 임플리멘테이션 해볼게요. 자, 띄워놓고 파워죠. 매스. 자, 다 매스. 파워에 이 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매스에 A multiply S 파워 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X 2라고 해주고 테스트를 해보죠. 자, 2가 정의가 안 됐다고 하는데 봅시다. 2 대신에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D로 한번 해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지금 어쨌든 제일 안쪽부터 계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B, 우리가 여기서 주는 바이어스, 이 B, B를 일단 0으로 줘보죠. 0이니까 X값을 곱해주는 거죠. X는 여기 주고 오는 X죠. X를 해서 2제곱을 해주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여기다가 숫자를 주면 이걸 더 이제 이 앰플리파이를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주고 이 값이 나온 다음에 A를 곱해주는 거죠. 네, A를 곱해주고 그럼 마이너스로 파워를 시켜주는 거죠. 뭐를? D를. D는 여기서는 이제 1.6 정도 나왔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그 벨의 그 디스트리뷰션의 그그 덴시티를 이제 결정해주는 뭐 그런 파라미터로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B는 이제 바이어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C는 그 C를 여기다 줘보죠. 자, C를 주게 되면 이제 C는 인티지로 들어와야 되겠죠? 필요하고 그러면은 자, 여기서 C는 이제 제곱이니까 우리 아까 제곱이었을 경우에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뒤집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2제곱일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고 홉스 잘못했네. 2제곱일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이걸 인티저로 제가 바꿔줘 볼게요. 자, 인티저 2제곱일 경우에 3제곱일 경우에 지워버리죠. 헷갈려.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마이너스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걸 2로 놔둬주고 자, 여기 다시 그냥 2로 놔둘게요. 일단은 이 어차피 나중에 이값 자체를 사실 이값 자체에 y 값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y 값 같은 경우는 따로 뜯어가지고 다시 우리가 멀티플라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좀 좋죠. y는 왜냐면 이 지금 이 매스 공식 자체는 사실 건드는 게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곱하기 해주면 되죠. 네, 곱하기 c를 했을 경우에는 여기를 2로 주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어트랙션이라든지 그 파사드 패널라이징 할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이제 가우시안 커브를 인터폴레이션 하는 그런 공식을 한번 그런 펑션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코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서 우리가 코드를 쳐보죠. 0.5 5 나누기 매스의 파워죠. 주고 2가 들어오고 매스의 파워 그래서 B 플러스 X 여기 2 해주면 자 에러가 떴네요. 2가 없다고 나오니까 지금 2를 뭘로 대체하죠? 오케이 여기서는 이제 A로 대체했죠. 이제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보시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파워 아무튼 D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 됐고 이제 슬라이드 한번 움직여 보죠. 일단은 D 부분을 자 이번 스트렝스고 바이어스 두 개를 컨트롤하는 건데 오케이. 자 여기서 보면 이제 B를 제가 컨트롤했을 경우 여기는 B를 지금 빼고 B를 더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어스에 옵셋을 시켜주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B 그냥 B0로 해주고 B1으로 해주고 여기다가 두개 만들어줘 보죠. 새롭게 만들죠. 네. B0, B1 들어가면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멀티플 어트랙션을 썼을 경우에 이 인터폴레이션을 쓰게 되면은
좀 균일하게 그 파워들을 계산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예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예제로 그냥 보여드렸는데 어떤 이런 펑션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서피스로도 확장을 할 건데 어떻게 하면은 그 수학적인 그 뉴머리컬한 그 펑션들을 가지고 사인, 코사인, 뭐 탄젠트, 파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익스폰션을 이런 커브들을 가지고서 이런 펑션들의 어떤 힘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그 뉴머릭들을 칼큘레이트 할 거냐, x에 대한 y값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힘들을 지금 저는 컵에다 썼지만 뭐 다른 어떤 그 파사들을 뭐 컨트롤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데이터들의 릴레이션십들을 이 x에 대응한 y식들을 찾아가지고 쓰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뭐 커브가 사실 별거 아니어 보이지만 그냥 뭐 디그리 3로 뭐 이렇게 꿀렁꿀렁한 커브 만들고 뭐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정확하게 일단은 그 펑셔널 커브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조금 다뤄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시간이 좀꽤 많이 흘렀는데 뭐 간단하게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뭐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어쨌든 감사합니다.